1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법무사 2차 대비입니다. 법무사 2차 대비고 24년 실시된 법원 행시, 자 그리고 올해 실시된 변호사 시험, 이걸 통해서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해주시면 좋은 거, 그러니까 자 문제를 보고요. 제 해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해설은 문제 보고 쟁점 될 만한 걸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고 우리 수험생분들도 쟁점을 뽑아주셔야 돼요.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시된 것.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요 쟁점이 제시되면요. 이거는 확실하게 잘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잘 써야 되는 부분인 거 맞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도출을 하셔야 되는 거 있는데, 자, 이거는 누락 안 하기입니다. 목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법무사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에서 기판역에 저촉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판역에 저촉되는가, 그러면 그건 쟁점이 제시된 거예요. 맞죠? 기판역이라는 쟁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질문이 기판역인 것 같은데 질문을 법원 판결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판역을 뽑아서 후소법원의 판단 조치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쟁점 제시, 쟁점 도출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먼저 법전을 펼치셔서 조문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2차인데 지금 법전 가져오고 계신 분 계신가요? 법전? 조금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무사를 이제 올해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법전을 잘 안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전을 첫날부터 그냥 무조건 강조를 해서 자 법전 펼치세요. 교재 보기 전에 무조건 법전부터 펼치시고 찾으십시다. 왜냐하면 법전 찾으면 반은 해결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더욱더 그래요. 민사소송법은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을 안 찾으시면 우리가 결국은 암기해서 써내야 된다라는 건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문도 404조 채권자 대위권 다 쓰셔야 돼요. 406조 채권자 취소권 다 쓰셔야 됩니다. 오늘자 1문 펼쳐보시면 404조 채권자 대위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문 2개 404조, 405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태에서 판례를 이제 확보하셔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견해대립시 판례의 따름입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이거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겠다라는 거죠. 올해 법원행시 최종 합격자 제 수험생에서 네 분이 나왔는데 두 명이 지금 최연소예요. 한 분이 24살 최연소고 그 친구들이랑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민법이 70점이 넘어갔답니다. 조문 다 쓰는 거죠. 민사소송법도 70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석일까 생각을 했는데 수석은 따로 계셔가지고 예상컨대 한 차석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수업에서 얻어가면 좋은 것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 조문을 확보해서 판례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조문을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그 조문에서 이게 문제되네? 그러면 판례가 어렴풋이 떠올라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예요. 자, 여기까지도 지금 힘든 구간으로 왔는데 마지막으로 방점 우리 수험생분들이 찍으셔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 결론 틀리면 점수 엄청나게 감점이에요. 그쵸? 감점입니다. 기판역에 저촉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기판역에 저촉된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방점이 꼭 저걸로 찍혀야 됩니다. 오빠 나 오늘 이뻐? 이뻐! 이렇게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은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법무사를 한다고 할 때요. OX 같은 걸 많이 푸시잖아요. 그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따른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결론이죠. 최종 질문.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 질문이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들은요, 지금 목차 구성 형태라든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면 결론 쓰고 논거 쓰는 거죠. 그게 지금 결론 제시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논거 제시형. 근데 수험생분들 중에 혹시라도 쟁점의 정리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이제 짚고 교재를 바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질문대로 목차를 잡는 것도 계속 고민해봐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는 타협이란 걸 좀 해야 되거든요. 출제자가요, 결론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결론 먼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이 사안이 퍼뜩 생각이 안 나니까 결론부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대로 준 건 그대로 목차 잡고요. 이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경우,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첫 번째 목차 구성, 나는 그래도 이거 그냥 결론 논 것식으로 가겠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해 법원 행시 들어간 최연소 합격한 친구, 선생님 저는 질문 불문하고요. 무조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결론 논 거대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쓰기 편하다라는 거지. 판례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논 거는 조문 쓰고 판례 쓰고. 자, 근데 한 친구는 이대로 갔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쟁점의 정의로 들어갔다는 건 진짜 더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득점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부터 들어가기 들어간 거고, 이 친구는 질문 유형 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질문 유형 불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배점이 더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언급했던 게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보일 건데, 그 두 가지 질문대로 과연 수험생분들이 목차 구성을 나눌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실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찍고 쭉 가자. 분명 내용은 똑같다. 내용은 똑같다. 왜냐하면 쟁점의 정의라는 목차를 여기선 안 잡았다 하더라도 결론 논거로 들어갈 때 논거 다음이 반드시 쟁점의 정의일 거거든요. 목차만 안 잡았을 뿐 쟁점의 정의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거 해설집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거죠. 목차는 없는데 내용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음이죠. 이제 다음 수순.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일단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쟁점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네요. 반드시 제시하셔야 되는 거 진짜 두 가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 두 가지죠. 근데 제가 답안을 채점해보면 이거 누락이 많아요. 그러면 배점이 깎이는 거 맞죠? 근데 판례도 원문이 안 나옵니다. 키워드가 안 나와요. 키워드. 판례 결론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판례는 긍정한다. 그거 말고 왜 긍정하는데? 예를 들면 논거가, 판례 논거가 네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럼 네 가지를 다 쓰는 거죠. 네 가지. 자, 오늘자 법원 행시 문제 보면 이미 법무사에서 기출이 됐어요. 바로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405조 2항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법무사는 기출이 됐습니다. 그걸 올해 법원 행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거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처분행위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결론 나왔잖아요. 그쵸? 결론 나왔죠. 관건은 자, 이제 논 거 몇 조입니까? 근데 조문을 누락해요. 그럼 조문을 썼다라는 건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조문의 존재 이유예요. 학원에 제 강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취지라고 하잖아요. 제도적 취지라고 하죠. 우리는 법과 제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제도적 취지를 무조건 언급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다른 강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이건 제가 절대 타협 못하는,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두 가지는. 왜 이 제도가 필요해? 왜 처분행위를 막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결론을 써주시고, 처분행위 아니다 결론 제시해 주시고, 판례가 제시하는 논거는 전부 제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 한 번만 천천히 쳐다보세요. 내가 앞으로 답안을 쓰실 때, 내가 답안을 쓸 때, 나는 이런 구성으로 가겠다, 가겠다. 가끔 수험생분들이 잘 썼는데 왜 배점이 그닥 없습니까? 하면은 조문 누락했고요. 개념 누락했네요. 조문 개념. 조문 개념을 누락하셨다. 지금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답안을 쓸 때 과연 1단계부터 들어갔느냐. 이건 법무사는 아니고 제가 공부했을 당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내가 답안을 채점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의 답안을 본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 보여줘라. 문제는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 좋은데 지금은 시간적 제약이 걸리고 시험지가 바뀌었잖아요. 제도적 개편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 거기 안에서 어떤 게 이제 가장 필요하냐. 이게 필수입니다. 여기부터 힘들죠. 이제 충분으로 가볼까요? 답안의 강약 조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걸 많이 쓰고 어떤 걸 적게 쓰냐의 논의. 즉 다 썼는데 누락 없이 다 썼어요. 치고 빠지기 하나, 강하게 써야 되는 거 하나. 어느 하나라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쟁점을 잡아놨는데 안 쓰시면 누락인 거잖아요. 배점이 빠지는 거죠. 배점이 빠져요. 예를 들면 기판력이라고 할 때 기판력 개념을 안 쓰시면 안 되죠. 기판력 개념, 불가증 불가반을 안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소속물 논의다, 동일, 성결, 모순관계 안 쓰시면 안 돼요. 범위, 객관적, 주관적, 시적 범위다 안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가 원터치 문장입니다. 기판력의 개념,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범위가 원터치 문장이에요. 다 제 배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안에서는 소속물이 동일하고 주문과 관련돼서 내지는 이유상계와 관련돼서 항 바꿔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즉 어떤 의미다? 여기에 승부수를 우리는 띄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점을 확보해 두시고요. 여기서 배점을 꼭 확보해 두시고요. 우리의 배점 확보는 여기입니다. 배점 확보 방안이에요. 올해 법원 행시 합격한 두 친구를 만났는데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다 넣어버린 거죠. 다 넣어버린 거. 조문 다 써버리고 취지 다 써버리고 세 장씩 꽉꽉 눌러 담아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한 번만 보시고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해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이 스타일대로 할 겁니다. 같이 문제 보시면서 아 쟁점이 뭐고 조문이 뭐고 판례는 뭐였더라 그런 느낌으로 가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부분. 자, 그랬을 경우 제가 여기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원합의체 판결 있잖아요. 5개년치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판례 원문을 좀 많이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들죠. 왜냐하면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법만 하는 것도 아닌데 힘들죠. 그래도 전원합의체 판결만은이에요. 나머지 판례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다 쳐도 전원합의체 판결만은 확실하게 내가 전략적으로 승부를 한번 띄워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어요. 실제 사안이. 그러면 승부를 거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가 대위권 한번 나왔죠. 그거 전합한 다 쓰는 게 바람직하죠. 저는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25줄을. 상계기판역 30줄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그런 마인드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해설은 따로 안 보겠습니다. 체크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1페이지 가보시면 자, 예상했던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가볼게요. A는 갑에게 2020년 5월 28일 8천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2년 5월 24일 청하여 대여하였고 갑은 21년 12월 2일 을에게 자신 소유 X건물 대수선공사 공사대금 5천만 원 완료일 22년 3월 1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했고 을은 22년 3월 1일 공사를 완료했는데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요. 계약관계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권자를 일부러 왼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채권자를 일부러 왼쪽에 배치했어요. 자, 이제 문제 1번. A는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25일 갑 소유 X 건물에 채권 채굴이 1억 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마쳤고, 갑은 2022년 5월 24일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인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피담보 채권 모두 변제했으니까 밑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있어도 당연 소멸이 돼요. 그쵸? 다만 형식적으로 등기만 존재하는 상태. 뒤에 그러던 중 드디어 나왔습니다. B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A와 B 사이에 근저당권을 B에게 이전한 형식의 자 부기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자 끊고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여기서 바로 뭐가 써져 있어야 된다고요? 무효 등기 유용 합의 이게 써져 있어야 된다고요. 무효 등기 유용 합의 이게 써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그 합의에 따라 A는 날짜 보셔야죠. 23년 10월 5일 B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맞춰주었다. 끊고 제한적 유효 이렇게 써져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맞죠? 한정적 유효죠. 누가 나오면 이제 안 돼요.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안 되는데 밑에 딱 나오죠. 이 사건 합의 당시 갑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끊고 을은 23년 9월 16일입니다. 그쵸? 20일 전에 이미 부기등기 전에 이해관계인 나와주셨네요. X건물에 대하여 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을은 갑 AB 사이의 이 사건 합의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하여 A 또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미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 기각이죠. 법무, 변시, 법행 이미 기출이에요. 근데 법행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전 이거 강조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판례는 반드시 공부할 때 진짜 채권자 대위 소송 들어갈 건데 반드시 이렇게 학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것만 매몰된단 말이에요. 본안요건만 매몰된단 말이죠. 반드시 소송요건부터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법적 성질인 법정소송 담당설에 따르면 지금 원고측 요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적격 싹 통과해요. 채무초과 상태라고 했고요. 그쵸? 피보전 채권, 금전 채권 가지고 있고요. 다 통과. 지금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질문 친절하게 들어가는 상태죠. 누구, 어떤. 자, 확인해 볼게요.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대로 목차 잡는 걸 추천드렸죠. 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끊고. 올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좋죠. 누구는 피고적격 문제고 여기는 심판 대상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1차에서 공부를 많이 해뒀잖아요. 맞죠? 결론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양수인 상대 누구? B를 상대로 B의 똥글뱅이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심판 대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요. 거기에 똥글뱅이가 딱 되어 있어야 되죠. 부기등기 말고요. 부기등기 말고 일단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결론은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결론 다음에 어떤 걸 써야 돼요? 논거 이론 써야 되잖아요. 피고적격 내용 써야 되죠. 이행청구소송의 당사적격 원칙 주장대로 당사자 판단 다만 등기말소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맞죠. 다만 부기등기의 경우에는 양수인 그리고 주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등법에서 공부했던 거 왜 얘를 상대로 느낌상 욕을 말소하니 그쵸. 양수인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등기는 요거죠. 요거. 1이 말소되면 다시 1은 당연히 말소되니까 쓰실 수 있겠죠. 주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 직권 말소되니까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양수인아 1 말소되면 네 거 날라갔는데 말소해도 될까? 얘한테 물어보는 게 맞죠. 통과.
자, 다음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두 번째. 병은 A에게 이때 을은 위 소송에서 갑 AB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X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론 기각 알고 계세요. 승소 못합니다. 결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선 어떤 걸 쓰시라는 거냐? 본안 판단이니까 요거 싸움이죠. 등말청의 존부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효 사유가 나와야 되겠네. 등말청이 나오려면 무효 결국 존부 다툼으로 귀결되는 거죠. 무효 존부 다툼으로 귀결되니까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3채무자의 항변 사유는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과. 그렇다면 우리의 대위 채권자의 재항변 범위죠.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 독자적인 항변 사유 안됨.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채무자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할 수 있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걸 대위채권자가 주장하는 거고, 채권자가 누구에게? 제3채무자 독자사유 요거는 주장을 못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면 되잖아요. 무효등기 유용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얘가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얘가 얘한테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무효 주장 안 된다. 다시 한번 질문대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는 끝났으니까. 여긴 질문 두 개였잖아요. 누구 상대? 어떤 등기? 그럼 여기도 질문 두 개잖아요.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 이랬으니까 주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2번 승소 안 되거든요. 기각사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주시는 거. 배점이 25점인 이유고요. 이 판례는 다시 나와도 무조건 제가 이렇게 쓰시라 그랬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최대 소송은. 근데 지금 민법 문제인지 민소 문제인지 애매하잖아요. 이것만 빼면 이거 민소 문제예요. 민소 문제. 이유는 뭐다? 소가 적법해야 우리는 본안 판단을 갈 거니까. 질문대로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법원 행시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논의를 지금 물어본 거죠. 소송요건 선순위성 논의를 물어봤다.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가겠습니다. 자, A는 갑이 변제기가 되어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자 2022년 9월 30일 갑을 대위하여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는 병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이를 갑에게 자 통지했다. 405조 나왔습니다. 405조 통과. A는 병에게 직접 자신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끊고 질문 첫 번째. 정답 나와야 되죠. 직접 동그라미. 이렇게 딱 시험장 들어가시면 써져 있을 거예요. 끊고 이제 판례만 떠올리면 됩니다. 대위효과 판례만 떠올리면 되고 끊고. 병이 위 통지 이후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불해제입니다. 그렇죠? 병은 A에게 갑과의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렇다. 질문에 대한 정답 두 개. 질문 두 개, 정답 두 개입니다. 직접 지급 가부, 해제 대금 지급 거절 가부. 질문 두 개, 답변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 해제는 405조 2항에서 금지하는 처분 행위가 아니답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파생시킬게요. 여기서 바로 파생시키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는 당연히 어떻다? 통지 전 채무자에게 가진 항변 사유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미 법무 기출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요거였어요. 동의양. 처음에 가장 많이 나왔죠. 동의양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통지 후에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통지 이후에도 처분행위 아닌 건 되잖아요. 이건 1차형이죠.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차행위 변제, 채무자에게 등기 격려하는 것, 이런 건 1차용이죠. 1차 객관식용. 이건 처분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은 이걸 던져야 되죠. 합의해제 안 됩니다. 이게 법행기출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무사에서 이미 전합한 기출이 됐죠. 그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에서는 우리는 합의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내지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드렸죠. 이 제3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싶은 데 여기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합의해제한 경우와 법정해제한 경우를 나누어 서술하시오. 이게 법무사 트렌드에 맞는 문제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쓰게 하니까. 두 가지를 다 쓰게 하니까. 자, 그리고 압류는 됩니다. 얘가 안 되죠. 전부가 안 된다. 이게 변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A급 판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전합판이잖아요. 승부를 띄워야 되는 거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5조 2항의 취지가 반드시 서술돼야 돼요. 왜 그걸 막아뒀지? 405조를 아셔야, 405조를 아셔야 이 시스템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451조는 어때요? 통지 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사유. 통지 이후엔 안 되지. 상계는요. 498조. 압류 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사유. 대위 통지 전, 양도 통지 전, 압류 통지 전. 세 가지 A급 시스템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목차 두 개 나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넘기시면 틀만 볼게요. 자, 3페이지. 해설 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물음 1번. 질문대로 갑니다. 1번. 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되는가? 쭉 내려와 보시면 양갈로 라번의 사내결만 봅니다. 양갈로 라번. 누구를 상대로, 양수인 B를 상대로 어떠한 등기를, 주등기인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질문대로 정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 질문대로 보세요. 을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X 못합니다. 뒤에 승소할 수 있는가? X 못하죠. 그러니까 질문대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특히 나번에서 이제 판례 태도의 양갈로 2번 채권자의 무효 주장 범위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었죠. 이걸 쓰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고. 자, 그 다음에 답은 사안의 해결에서 양갈로 가번입니다. 교수님 문장이에요. 세 번째 줄 특히 만약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과 무관한 사유를 독자적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어떻다?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판 대상이라고요. 그렇죠? 피대위 권리인 등말청의 전부 요게 심판 대상이에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항변 사유들이 공격 방어 방법으로 펼쳐진단 말이죠. 공격 방어 방법.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건 오히려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실 수 있어서. 자, 양갈로 나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끊고 승소할 수 없다. 질문 두 개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페이지도 질문만 볼게요. 1번 A는 병에게 직접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 2번 병이 갑과의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가? 그렇다. 왜냐? 양갈로 1번에서 405조 2항은 대위권 행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취지 통과. 양갈로 2번 법정해제는 그게 아니다. 원문 나와야 되는 거죠. 양갈로 가번에 특히 네 번째 줄 이런 표현 어때요? 정당한 법적 대응. 확실한 논거죠. 법에서 주어진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정 해제는. 그러니까 비교군으로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양갈로 나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합의 해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합의 해제는 안 된다. 합의 해제는 안 된다. 여기에
판례 보세요. 판례를 일단 정확하게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 문제는 끝났으니까 만약에 판례 원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판례 원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점수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좀 확보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팁이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처분행위가 뭡니까?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처분행위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처분행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쵸. 그 개념 잡으시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 흩어져 있죠. 요거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없던 거에서 만들었대요. 내 토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대요.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공유파트에서 전원동의가 필요합니까? 법정지상권 설정하려면? 그쵸. 전원동의가 필요하죠. 지분 과반수권자 동의만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담보권 설정행위 어때요? 대표적인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 나왔네요. 있던 걸 없앴답니다. 딱 걸리죠. 해제라는 단어가. 해제 개념을 다 써버리면 되죠. 해제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인 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법정 합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이구 체불이 있단 말이죠. 544와 546이 있어요. 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자치로 가는 거잖아요. 사적자치로 간다 하더라도 405조는 막으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정당한 법적 대응인 거 맞고 얘는 정당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죠. 사적자치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문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문제 2페이지. 요것도 문제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번째 줄에 문제 먼저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항상 질문을 먼저 보는 걸 연습드려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2순환 끝냈는데요. 2순환 끝냈는데 청구의 인용 여부 질문을 물어보는 걸 가장 힘들어 하셔요.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가장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얘는요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법무사는 이것만 물어본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얘만 쓰면 돼요. 작년 기출 민사소송법 보면 소멸시효. 주장이 당부. 딱 그것만 쓰시면 되는 것. 근데 청구 인용 여부로 물어보면 완전 틀이 달라집니다. 완전 틀이 달라져요. 여기부터 쓰시는 거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죠. 근데 주장의 당부는 진짜 어떤 주장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항변이겠죠. 그러면 A급은 채권 라인에서는 민법상 4대 항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에 뭐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작년 소시, 작년 상계 이렇게 나온 거 맞죠? A급 4대 쟁점, 민법상 4대 항변. 올해도 여기에 무조건 힘을 쏘는 겁니다. 동의항 전범위, 동의항 전범위. 변제는 변제 충당 나오면 너무 어렵다. 이걸 준용하는 상계충당 나오면 너무 어렵다. 올해 법원 행시에서 상계충당 나왔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변제충당 계산 문제를 뿌려드렸거든요. 요거 그대로 상계 대입하면 된다 했는데 상계충당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거죠. 이건 연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위충당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자 물건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죠. 승부수를 여기에 띄우셔야 되는데 그럼 점유할 권리도 채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동의항. 맞죠? 동의항 여기 있죠?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A급은 여기 계십니다.
올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주택임대차법 관련돼서 임차권 대항력 이것도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이야 뭐 너무 많죠. 작년 기출 점치, 올해 준비하자 등치, 등치. 그리고 유치권은 법무사는 A급 쟁점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이 아니어서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A급 쟁점은 아니고 올해 준비하자 그래도 법정지상권. 22년도인가 21년도에 100점 다 내버렸잖아요. 법정지상권을.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시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신시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하기. 제3자 보호법리. 또 써보겠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법리요. 선의 제3자 보호법리. 여기는 108조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108조 전세권 저당권 최신 판례가 드디어 나왔죠. 악의 저당권자, 선의 저당권자 나왔으니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법무사 이미 기출이 됐어요. 표현대리 제3자 이미 법무사 기출이 됐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부터 시작해서 이미 기출이 됐죠. 25점, 25점으로 이해상 반행이랑 친권남용이랑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제 제3자. 왜냐하면 여기서 판례가 있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의 제3자가 맞는데 얘가 또 여기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요분이 또 나왔어요. 해제의 제3자, 부실법 제3자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 포함된다라는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무조건 내는 거죠.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 명의신탁 무효주장, 등기말소 청구, 인도청구 소송. 싹 다 기각입니다. 기각.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지금 유치권이거든요.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 취득 날짜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A는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1년 5월 25일 갑 소유 X 건물의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을은 21년 12월 2일 X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22년 3월 1일까지 X 건물 점유하면서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X 건물을 계속 점유했다. 끊고 22년 3월 1일 유치권 취득 완료입니다. 법정 담보 물건. 언제 취득했다고요? 22년 3월 1일 취득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봤더니 21년 5월 25일 이제 얘 한번 가볼게요. 어딨니 우리의 유치권. 이제 얘 가겠습니다. 조문 확보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건 서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취득 날짜 봤더니 22년 3월 1일입니다. 22년 3월 1일. 근데 그 전에 봤더니 얘가 계시잖아요. 21년 5월 15일 근저당권자. 요거 기준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판례에서 공부했던 거. 근저당권 선후가 아니다. 왜냐? 우리가 1차 때 공부했지만 얘 상사유치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상사유치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 날라간단 말이에요. 유치권 맞죠? 제일 마지막 번째 줄 보세요. 상사유치권 아님을 전제로 한다. 친절하죠? 이거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친절했어요. 근데 답안지 이거 쓰시는 분도 나온다니까요. 상사유치권 아니라고 했는데 상사유치권이면 선행저당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치권 대항할 수 없으나 사안은 상사유치권이 아닌 민사유치권이므로 이걸 쓰시는 분이 나와요. 아님을 전제로 하는데 이걸 또 써요. 분명히 아님을 전제로 하면 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마지막 줄에 한 줄 치는 거죠. 만약 상사유치권이라면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줄 쓰고 끝내버리는 거죠. 나는 놓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있네요. 22년 9월 16일. 결론 나왔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 취득입니다. 유치권 취득 대세요 인정.
자, 따라서 가볼게요. 첫 번째 줄, 계속 가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졌다. 을은 위 경매 절차에서 민법 320조에 의한 유치권 신고를 했고 씨는 위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전등기를 마친 후 을에게 X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했다. 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잖아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요. 원고 청구 근거. 근데 지금 인용여부로 안 들어갔죠. 인용여부로. 그러면 213조 찍었네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인도 청구권. 그럼 얘 소유권자 맞습니까? 소유권 취득 어떻게 했어요? 186조로 취득했어요? 187조로 취득했어요? 경매로 취득했답니까? 매매로 취득했답니까? 경매로 취득했죠. 통과. 그래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상대방에게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기각될 것이고 없다면 인용될 것이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20 유치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뒤에 해설만 볼게요. 가볍게. 이건 지금 주장 해당부여서 이 시스템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넘겨보시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7페이지에 요건효과 쭉 쓰시고요. 그리고 승부수를 띄우셔야 되는 건 양갈로 2번입니다. 판례 태도에 양갈로 나번 보이시나요? 요거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이게 원문이 나와야 10점 다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원문이 나와야. 양갈로 나번에 네 번째 줄은 꼭 필요하죠. 압류의 처분 금지 효. 이 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근저당권 설정 전후 이거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답안지에 쓰실 때는. 제 거 해설에서 뭐 목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내용은 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문제 2번입니다. 올해 법원 행시 하이라이트 문제였는데요. 올해 이제 합격한 친구랑도 대화를 했는데 선생님 이 문이 조금 좀 엉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유가 뭔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 2번에 쭉 내려와 보세요. 작은 설문 1번, 2번. 청구의 인용 여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구의 인용 여부.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얘 지금 소멸시효 논의거든요. 왜 문제 자체가 엉성했냐면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서 최소한 소시 완성항변했다 요런 말은 해주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거 제시해주시는 게 맞아요. 제시해주시는 게 당연히 맞죠.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했습니다. 제시해주시는 게 맞죠. 근데 이번 법원 행시 문제 1번 2번에서는 이걸 제시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은 야 소멸시효 완성항변 제시가 안 됐는데 변론주의에 따라 법원이 이거 어떻게 판결 기초로 삼느냐. 삼을 수 없답니다. 삼을 수 없다요. 실제 민소법 기출은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민소법 문제에서는 소시완성 항변하지 않아서 청구 인용 판결 선고되었다. 법원 판결은 타당한가? 이렇게 나왔죠. 타당하죠. 왜 타당하죠? 변론주의 관점에서 민법에서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변론주의 적용 영역이다 아니다? 적용 영역 맞다. 소시기산점 주장 변론주의 영역이다. 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통과, 변론주의 영역이죠. 변론주의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성명권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적극적 성명권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론주의 위반도 아니고 성명권 위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다만 우리는 지금 이제 민법 문제를 푸니까요. 제가 이거 그래서 써놨어요. 항변 전제로 풉시다 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저는 이것까지 다 제시했겠죠. 만약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안 했다라고 실제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청구인용 나와도 변론주의 관점, 성명권 관점에서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혹여 항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청구인용 가부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설을 먼저 넘기셔가지고요. 9페이지에 답안 팁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답안 팁 박스에 답안 팁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는 이 문제만 오늘 잡아도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A급 판례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요. 10페이지에 또 써놨어요. 물음입니다. 여기 답안 팁. 얘가 문제였거든요. 얘가. 얘는 기각 나올 사안이에요. 보증인한테는 기각 나올 사안인데 이분도 소시항변 제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쟁점 두 개 찍어드렸죠. 변론주의 관점과 성명권 관점입니다. 적극적 성명이에요. 적극적 성명. 136조 1항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문제만 한번 가볍게 보고요. 1교시를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소형 가전 및 생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갑은 끊고 당연 상인이네요. 그쵸? 당연 상인입니다. 09년 5월 5일 제품을 납품하는 전자제품 도매상을 도매상을에게 상대방도 상인이네요. 쌍방상행이 1억 원을 이자 월 2% 자 변제기 10년 5월 4일로 정하여 대여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억 원 지금 대여 날짜가 09년 날짜만 다시 보겠습니다. 5월 5일 변제기 10년 5월 4일 1년치 이자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월 2%입니다. 비율 엄청나죠. 이자 월 2% 이자제한법 위반도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아니에요. 1년치 이자 2,400만원 나왔습니다. 1년치 이자. 자, 가볼게요. 그리고 변제기가 09년 5월 5일 이후, 자, 변제기 10년 5월 4일이니까, 자, 하나 들어갑니다. 10년. 상사채권 5년짜리죠. 15년 5월 5일 이름 시효 완성입니다. 5년짜리니까요. 5년짜리. 자, 여기까지 찍고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줄. 자, 을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자, 병이 이제 나옵니다. 맞춰 볼게요. 똑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돈을 안 갚으시니까 우리의 갑이 열받았다. 13년경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09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 반환을 구하는 소리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4년 6월 14일입니다. 그렇죠? 14년 6월 14일이니까 여기서 지금 판결이 한번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소를 제기했죠. 13년경 소 제기했으니까 중단되는 거 맞고요. 그렇다면 바로 내려옵니다. 보증 채무도 중단되죠. 민법 440조입니다. 맞죠? 440조. 자, 그리고 가볼게요. 14년 6월 14일 확정됐으니까 승소 확정 판결이 떨어집니다.
승소확정 판결이 떨어지니까 쭉 이제 10년 더 가볼게요. 24년 6월 14일 또 완성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감이 잡히죠. 바로 보이십니다. 예물어 보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의 병은 여기부터 다시 2차 시효가 갈 건데 얘도 10년짜리냐 아니면 5년짜리 종전기간이냐. 5년짜리 종전기간입니다. 다들 아시는 판례잖아요. 그쵸? 다들 아시는 판례. 주채무가 10년으로 연장돼도 보증채무는 10년으로 연장 안 된다. 근데 배점 보세요. 25점이었어요. 2번. 왜냐? 다 쓰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언급한 거. 계속 문제 마저 읽어볼게요. 자, 쭉쭉 가봅니다. 자,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 2018년 2월 4일 병소유 엑스토지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청구 금액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끊고 18년 2월 4일이요. 중단시켰는데요. 그죠? 그렇다면 어때요? 보증채무 지금 병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보증채무 중단시켰으니까 요거 하나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러나 버드 이것만으로 주채무는 중단이 안 됩니다. 주채무가 중단되면 보증채무 중단되지만 보증채무 중단되면 주채무는 중단 안 되니까 얘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행하고 있었던 것. 얘만 막으면 되겠죠. 얘만 막으면 되겠네요. 얘만 중단을 막으면 되겠네. 자, 뒤에 가봅니다. 자, 근데 병이 2021년 2월 10일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19년 4월 29일 갑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고 위 가압류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1년 4월 29일 확정됩니다. 다행이네요. 자, 고민할 필요 없이 소급하여 중단요 소멸인 거죠. 자, 이제 청구 날짜만 찍으면 됩니다. 청구 날짜 여기겠죠. 분명히 청구 날짜는 요 사이에 청구를 할 겁니다. 이 사이에 청구할 거예요. 자, 날짜 보겠습니다. 청구 날짜. 자, 뒤에 쭉쭉 가보겠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을 을병 어느 누구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을과 병을 상대로 그중 을에게는 대여금 채권 소멸시 완성 저지하기 위해 위 대여원리금 반환관소를 끊고 병에게는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소를 각 제기했다. 딱 여기 제기하잖아요. 맞죠? 24년 4월입니다. 빨간 친구 얘는요. 완성 전 청구니까 따다당 인용이죠. 이 친구는요. 완성 후 청구가 돼버리죠. 완성 후 청구 기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답안에 옮기셔야 돼요. 아찔하죠.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가 핵심이에요. 뒤에 상계 충당 계산 문제보단 이게 핵심입니다. 다 알고 있는 판례요. 하나씩만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주채무가 중단되면 보증채무 중단된다. 알고 있는 판례들. 보증채무 중단되면 주채무 중단 안 된다. 알고 있는 판례. 그러므로 주채무는 여전히 시효 진행한다. 시효 진행한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봅니다. 주채무가 10년으로 연장 확정됐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 기간은 종전 기간에 따른다. 지금 판례 세 개 나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25점을 쓰시는 거예요. 25점. 자, 근데 왜 25점이냐? 요 친구 한번 보세요. 24년 4월경에 또 소를 제기했어요. 얘 이미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을한테 이겼잖아요. 그쵸? 을한테 이겼는데 이긴 애가 또 들어왔네? 이긴 애가 또 들어왔어요. 이 판례를 누락하시면 안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긴 애가 또 들어왔네요. 민사소송법에서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권리보호이익은 다섯 가지입니다. 청구할 구체적인 법률관계 있을 것, 금지사유 없을 것, 장애사유 없을 것, 원고 승소 판결 받은 바 없을 것, 신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 네 번째,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또 들어옵니다.
이 소송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원칙, 권리 보유가 없어서 각하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판례, 2차 시효가 임박한 예외적인 사정에 있다 그러면 어떻다? 권리 보유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 1문은 그게 승부처입니다. 1문은 쓰신 분이 나왔죠. 나왔으니까 지난 이틀 전에 만났죠. 나옵니다.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요것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9페이지에 자, 농거 양갈로 1번입니다. 요거 누락하지 마시라는 거였어요. 양갈로 1번. 갑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질문이요. 청구의 인용 여부예요. 그러면 소가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소가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왜 적법한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 적법한지. 형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재책이 안 되는데 쓰잖아요. 그렇죠? 재책이 되는 것도 쓰고 안 되는 것도 쓰죠. 민법도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구의 인용 여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항을 누락하시면 안 돼요. 연대보증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거. 조금 작은 글씨로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연대보증 채무 이행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양갈로 가번의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엉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대보증 계약은 서면 요식행위입니다. 전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설문에. 가로 열고 닫은 부분만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요식행위인 거 맞죠? 연대보증계약 적법 유효하게 체결됐다 이런 표현이 없고 연대보증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아 서면 요식으로 적법하게 체결됐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툭 치고 빠지는 거죠. 연대보증계약은 서면 요식이니까 서면 요식으로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가점. 당연히 가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소시 완성가부. 청구 인용 여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청구 근거, 나항의 항변 근거. 이제 승부수를 여기로 띄우셔야 되는 게 맞죠. 요건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기간. 이게 핵심입니다. 주채무 연장은 어떻다? 보증채무 연장 아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양갈로 11페이지 다항. 이제 중단. 요거 확인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완성, 중단, 소멸. 그러니까 배점이 25점이었던 거 맞아요. 진짜 다 쓰셔야 됩니다. 일단 19년 6월 14일에 완성된다. 이거부터 찍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 주채무가 10년 연장됐다 하더라도 얘는 종전 5년이니까 19년 6월 14일 완성된다. 근데 18년 2월 4일에 가압류 신청 들어갔으니까 중단 사유가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그게 다 항입니다.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내용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이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지법 이야기도 살포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민사사건 서류 2차. 가압류 나왔죠, 가압류. 채권 양수인과의 우열관계. 신청시 누락하시면 안 돼요. 언제 중단된다? 신청시 중단. 누락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항의 그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 존속. 누락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양갈로 2번 이러한 중단이 유지되려면 가압류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데 조문 껴주시고 175조 세 번째를 보시면 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하고 뒤에 가압류를 명한 결정 자체가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만이 취소된 경우도 적용됩니다. 후단 판례는 1차용으로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날짜만 좀 수정할게요. 양갈로 3번 사안의 경우 사안을 보면 18년 2월 4일 가압류 신청으로 병의 보증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지만 21년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4월 29일.
날짜를 어제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이것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4월 29일로 바꿔주시고요. 왜 배점이 25점인지를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완성 요건부터 이미 승부가 띄어졌습니다. 어떤 거? 기간의 문제가 띄어졌어요. 그리고 중단의 문제도 승부수가 띄어졌어요. 중단의 문제도 승부수가 띄어졌습니다. 중단의 문제도. 그리고 여기까지 방점 찍어서 판례가 여기서 찍혀야 돼요. 취소 확정. 그래서 배점이 25점이었던 거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판례입니다. 얘는 아직 출제가 안 됐고요. 그래서 법무사도 준비를 하시고요. 얘를 이제 얘랑 비교하면서 수업을 1교시를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얘가 나온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요거 봐주시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올해 얘가 걸린 거예요. 얘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미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종전 기간 적용이고요. 얘는요 미치니까 종전 단기 3년짜리였거든요. 못했죠. 바로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두 가지 떠올리시면 돼요. 이 판례를 떠올렸다. 자연스럽게 이 판례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판례가. 그래서 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치권이 상대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됐다. 그대로 미칩니다. 공사대금 3년 단기 주장을 못해요. 공대금이 3년이었거든요. 이거 10년 연장료 미쳐요. 그래서 따다당 유치권 소멸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유치권 문제였죠. 그렇게 해서 내드렸는데 얘 안 나오고 얘가 나왔던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갖고 계신 교재에서요 요 두 가지만 판례 비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채무자인 거 맞고요. 얘는 채무자가 아니죠. 자기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없어요. 보증 채무, 별개 독립된 채무. 얘는 채무자가 아닌 단순 책임 부담자. 책임 부담자. 다만 이 두 친구는 예인 건 맞습니다. 시효 원형권자인 건 맞죠? 시효 원형권자인 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상계충당 3문 보고 또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